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만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마음을 어떻게 가르치죠? 마음을 어떻게 가르치죠?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 앞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이제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저를 계시잖아요. 저를 보고 계셔. 그럼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누군가의 얘기에 집중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수용하는 입장? 그런 입장이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식의 흐름이 있다는 거지. 뉴런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 오랜 시간 형성이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보가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우선 정신이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학습이 안 이루어지지.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여. 그리고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배타적이고 부정적이야. 기본적으로 정신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반반으로 50명, 50명씩 있었어. 나중에 제가 똑같이 인풋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반대 A 집단과 B 집단, 이 집단 보고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써보라고 하세요. 전혀 다른 얘기하죠? 여기가 핵심입니다. 내가 인풋이 똑같다는 거죠. 내가 전달하는 인풋이 똑같다는 거야. 근데 왜 결과가 다르죠? 어차피 내면에서 의식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아무리 내가 얘기해봤자 슉슉슉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걔도 마찬가지입니다. 걔가 정신이 산만합니다. 무언가에 집중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죠? 무언가에 집중을 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목적을 지향하고 행복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의식의 패턴이 계속 강화된 아이들은 학습도 잘 됩니다. 사람을 잘 받아들이고 이 환경도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아이들, 맨날 정신이 뛰어다녀, 맨날 뭘 보면 두려워, 경계해, 이 의식이 패턴이 계속 세월을 통해서 학습된 애들, 그래서 의식의 패턴이 형성된 애들, 의식의 패턴이 형성된 애들은 어떠한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대단한 이론이나 대단한 방법을 찾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유명한 곳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은 뭐 그 사람이 뭐 알려줄 거라 이렇게 방법을 찾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걔가 그 정보를 받아들일 때 걔 의식의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훌륭한 트레이너 하는 거는 이 부분을 관찰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관찰해서 그 개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그 보호자와 그 개의 관계, 이 보호자가 지금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지, 그래서 개가 어떤 상태에 도달했는지 심리적으로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여하튼 너무 멀리 갔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외부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의식의 패턴을 만드는 거, 그 패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따라오셨죠? 자,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 거야? 이걸 어떻게 만들죠? 이거 타고난 건가요? 타고난 거야? 타고난 영역도 있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의식의 패턴이 있겠죠. 어느 부분이 타고났는지 어느 부분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요거를 형성하는 거에 중요하죠.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그게 바로 도파민 트레이닝입니다. 해피박스를 통해서 목적을 계속 지향하게 만들고 목적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죠. 이 경험을 계속 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감이 넘치고 능동적으로 뭔가를 대하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의식의 패턴이 계속 강화되는 겁니다. 왜 강화가 되죠? 시각정보를 차단했잖아요. 시각정보를 차단할 때 걔가 고요한 집중, 후각만 사용할 때 고요한 집중 상태에 도달한다는 거죠. 이 정신 상태가 그 무엇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행복한 걔를 만들고 싶다. 자신감 넘치고 능동적이고 두려움 없는 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무슨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걔 자체의 의식의 패턴이 그렇게 형성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학습시키는 거, 이 정신의 영역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트레이닝이 바로 도파민 트레이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방법이 뭐냐?
자, 후각 정보를 도파민 박스 안에다가 먹이를 넣고 계속 먹이를 주면 이제 머리를 집어넣으면 자신감 넘치고 능동적인 그런 의식 상태에 도달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서서히 청각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물리적 공간이 심리적 공간이라고 얘기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머리를 집어넣으면 행복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또 하나, 동일한 시점의 정보를 연결시킵니다. 머리를 집어넣으면 배가 편안하고 목적을 지향하고 뭔가에 집중하고 이렇게 정지상태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청각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편안한 마음, 자신감 넘치는 마음과 청각 정보가 연결됩니다. 동일한 시점에 있는 정보가 연결됩니다. 대부분의 그 스키너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외부적 조건들이 동일한 시점에 연결된다. 요걸 주안점을 둬서 교육을 시키죠. 앉아하면 클릭 누르고 먹이 주잖아요. 외부적 조건이잖아요. 다 행동. 외부적 조건들을 결합시켜서, 동일한 시점에 결합시켜서 행동을 만들어내잖아요. 인풋이 아웃풋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외부적 조건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이런 도식이야. 그러나 그 원리는 동일한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좀 더 외연을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외부적 조건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개의 마음 상태와 외부적 조건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이해하는 겁니다. 내 마음 상태와 외부적 조건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개가 여운 상태에 머리를 집어넣었을 때 평온해졌어, 행복해졌어. 그때 청각 정보를 집어넣는 겁니다. 좋은 거야. 좋은 겁니다. 도파민 박스 넣었어. 기분 좋아. 새 소리 들려. 좋은 겁니다. 차 소리 들려. 좋은 겁니다. 반복하면 계속 연결된다니까요. 천둥 소리 들렸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만졌어. 좋은 겁니다. 뭐 있을까? 때렸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죠. 내가 그 외부적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적 정보를 받아들일 때에 내 마음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게 다 좋은 걸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그때 걔들이 이 행동을 계속 반복했을 때 온 세상에 아름다워지는 거야. 도파민 박스 놓고 뭐 초인종 소리 눌러도 되고 뭐 테레비 소리를 들려도 되고 개 소리를 들려도 되고 너무 쉽죠?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파민 박스를 가지고 다녀도 되고. 여하튼 도파민 박스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효과는 뭐냐? 우선 자신감 넘치는 개가 되고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활용하면 무궁무진합니다. 먼저 도파민 박스를 머리를 집어넣게 하고 그 다음에 평온해졌으면 이제 도파민 박스를 거꾸로 세우고 여 위에서 아이컨트를 합니다. 그리고 줄을 메고 도파민 박스에 일정 시간 묶어놓고 먹이를 계속 줍니다. 이 행동을 하면 걔는 나중에 도파민 박스에 올라가기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빗질을 하고 싶어. 빗질을 하세요. 연결됩니다. 빗질 좋은 거야. 발톱 깎고 싶어요? 발톱 깎으세요. 여기 밥으로 깎으세요. 발톱 좋은 겁니다. 발톱 깎고 물 뿌려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귀청소 하고 싶어? 도파민 박스 올립니다. 귀청소 하세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무궁무진하죠. 원리를 이해하시면 무궁무진. 초인종 띵띵띵 눌렀어. 누가 초인종 소리 나면 빡치죠. 그래요? 도파민 박스 올리세요. 그 다음에 초인종 누르세요. 연결됩니다. 초인종 누르면 도파민 박스 꼬리 흔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막 지죠? 그럼 다른 사람 왔을 때 도파민 박스 올리세요. 그 다음에 먹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 오는 도파민 박스 올라가고 꼬리 흔들고 있습니다. 너무 쉽죠? 다른 사람 오는 거 좋은 거야.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이 얘기를 제가 조르바 테이블에서 훈련하는 방법이나 별반 다른 게 별로 없죠. 원리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죠. 원리는 똑같지만 조르바 테이블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조르바 트레이닝에서 조르바 테이블 훈련할 때 가장 이제 보호자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부분이 뭐냐면은 직접 에너지를 주세요. 그래서 기회를 바꾸세요. 라고 처음에 예스노구스 가르치는데 그 부분이 힘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회는 대단히 경직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적으로 적극적으로 개한테 신호를 전달하는 게 어색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파민 트레이닝을 하면 그냥 개가 잘하게 됩니다. 내가 예스를 줘서 개를 행복하게 하세요. 라고 조르바 트레이닝이었다면은 도파민 트레이닝은 개가 행복합니다. 행복한 눈으로 나를 쳐다봅니다. 알아서 지금 행복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지. 그럼 내가 쳐다보고 강아지가 행복해하니까 나도 당연히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개 기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강아지의 행복함과 나의 행복함이 연결되는 거죠. 예스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쉽게 개를 교육하는데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도파민 트레이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도해보시고 잘 안되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초보가 있습니다.